오늘은 치즈 닭찜입니다. 예. 치즈 닭찜은 팬에다 먼저 닭을, 부드러운 닭을 치즈에다 노릇노릇 굽고, 또 거기다가 닭의 양만큼 자색 감자와 자색 양파를 넣고, 양념을 해서 졸이다가 토마토를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치즈를 끼얹었습니다. 이건 자색 고구마 밥인데 너무 맛있어요. 찰옥수수와 가지와 현미 찹쌀을 넣어서 지은 밥입니다. 이것은 이번 우리 밭에서 올해 깻잎을 따서 저장을 1년치를 저장했는데 너무 맛있고 간이 짜지 않고 슴슴해서 두 장씩 겹쳐 먹어도 향기가 입에 가득 차는 아주 맛있는 깻잎 김치입니다. 이 작품은 브론즈로 된 골고다라는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언덕에 올라가시는 이미 20년 전에 발표된 청동 작품입니다. 오늘 밥상회를 장식했네요.